어머 깜짝이야. 잠이 확 달아나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바꿔 눈썹도 다 바꿔 얼굴도 다 바꿔 몸매도 다 바꿔 뭘 그렇게 바꾸고 싶냐고요? 새해를 맞아서 얼굴도 몸매도 마음도 변화를 주고 싶은 남성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지금부터 저만 따라오세요. 발로 위. 바야흐로 맨즈 뷰티 전성시대. 남성들도 아름다울 권리가 있다. 남성을 저격하는 트렌디한 뷰티 아이템 함께 만나보시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남자가 되고 싶은 민수 씨. 첫 번째 목적지를 향해 신나게 달려갑니다. 이곳에 오면 누구나 멋져질 수 있다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아름다우시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격하게 예뻐지고 싶은 저 설민수 작가가 처음으로 찾아온 이곳 어딘지 궁금하시죠? 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왁싱, 네일아트, 속눈썹 펌, 면접까지 다 가능한 코탈 뷰티샵이에요. 와 정말요? 네. 제가 사실 네일아트는 지속적으로 받아서 그 느낌 아니까 필수하고 싶은데요. 네. 왁싱은 좀 생소하거든요. 근데 네. 왁싱을 요즘 남자분들도 많이 받으시나요? 네, 요새 남자분들도 아이브로우랑 수염, 브랜나로 많이들 하세요. 하시면 만족 도가 커서 계속 제 방문이 많으시고요. 아늑하고 깔끔한 인테리어,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기분 전환도 하고 멋져지기까지 한다니, 뷰티를 위해서라면 꼭 방문해야 할 곳이죠. 오늘 설민수 작가는 아이브로우 왁싱에 도전했습니다. 어머, 이제 올라오는 건가요? 뜨거운 건 아니죠? 네, 따뜻해요. 오, 괜찮아요. 네. 뭐라고 될까? 그 핫팩이 막 따끈따끈해진 느낌? 이제 뜯을게요. 눈썹 제로 색깔 하는 거 아니죠? 네, 살짝 따끔. 이거 지금 빼신 거예요? 네, 안 아프시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아침에 쪽집기 뽑는 거에 한 10분의 1 정도의 고통이라고 해야 할까? 네, 생각보다 많이들 안 아파하셔서 다시 재방문이 많으세요. 아, 정말 이 정도라면 전 매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썹이 인상을 좌우하는 만큼 아이브로우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하게 하는데요. 네. 남자분들은 너무 깔끔하게 되면은 부자연스러워서 적당히 합니다. 그럼 남성미는 죽이지 않으면서 라인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자연스럽게요. 일반 쉐이빙은 유지기간이 짧고 깔끔함이 떨어지지만 왁싱은 유지기간이 한 달이나 됩니다. 우와, 이렇게 보니까 정말 깔끔해졌죠? 왁싱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양쪽 눈썹의 대칭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작정하고 예뻐지기로 한 날, 한 가지 뷰티 아이템을 더 장착할 차례. 그런데 지금 이 분위기 뭐죠? 언뜻 성형 수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속눈썹 파마를 하는 중이랍니다. 속눈썹 파마를 하면 미모가 드라마틱하게 업그레이드 된다는데요. 역시 예뻐지기 위해서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느낌적인 느낌으로 무슨 연고나 약 같은 걸 바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게 약간 눈에는 좀 뭐 안 좋은 거나 이런 게 없는지 또 궁금하네요. 저희는 인증된 제품만 쓰기 때문에 눈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시술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안전하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 속눈썹 파마는 속눈썹을 자연스러운 C컬로 만들어주는 건 물론이고요. 처진 속눈썹을 올려주기 때문에 세안이 한결 편안해진다는 장점도 있답니다. 네, 다 됐습니다. 될까요? 네. 너무 기대됩니다. 네, 앉아서 확인하실게요. 하나, 둘, 셋!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선생님. 네, 눈썹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켜 올라갔는데요. 눈이 굉장히 또렷해진 느낌이 들고 네. 선명하고 약간 박보검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설보검 정도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더 이상 여성들의 전유물이 아닌 왁싱과 속눈썹 파마, 도전해보세요.
네, 오늘 털에 관련된 이색적인 체험을 해봤는데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스트레스까지 확 뽑혀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우리 남성분들, 이곳에 오셔서 털에 대한 고민 탈탈 털어버리소서. 미모 상승으로 자신감도 올랐겠다. 서둘러 다음 장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요즘 핫하다는 에어리얼 후프를 배워볼 차례. 공중에 매달린 후프를 활용한 신개념 운동법인데요. 몸의 밸런스를 바르게 잡아주고 골반과 척추를 지지하는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오, 그레잇! 오, 엄지척 너무 완벽합니다. 저는 굉장히 쌍남자거든요. 여자한테도 이렇게 매달려 본 적이 없는데 자존심 상하게 이런 걸 매달려서 운동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네요. 남성분들도 많이 찾아오시나요? 네, 그럼요. 남성분들도 이제 많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전화문의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아직 용기가 부족하신가 봐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 저 설민수가 도전해보겠습니다. 다리를 여기 이렇게 얹으실 건데요. 오른발 가볍게 얹어보세요. 가볍게. 네. 멋지나. 너무 좋아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여기 위에 보자고 하실게요. 더 높게, 더 높게. 네. 자, 위로 올려주세요. 어디 올라가나요, 제가? 여기 조금만 위로 올라주세요. 온몸에 땀이 나고 온 근육 마디마디가 운동이 된 느낌이에요.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나의 라인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망설이는 운동으로 지금 전화하세요. 중년 남성 대표로 나선 50대 초반의 카메라 감독님. 우와, 멋지게 동작 성공.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 맞네요. 손금바람으로 시선 손금 착수. 아름다운 조명이 반짝이는 곳. 맨즈 뷰티의 마무리를 화려하게 장식할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요즘 핫하다는 남성 메이크업을 받는 민수 씨. 그 중에서도 과하지 않으면서 인상을 더욱 분위기 있게 만들어주는 음영 메이크업을 받으며 아찔한 변신을 시작합니다. 요즘은 남성분들 사이에서도 음영 메이크업이 인기가 있는데요. 좀 커 보이는 얼굴을 축소돼 보이게 하고 이목구비는 좀 뚜렷하게 보이게 하는데 눈매는 좀 그윽해 보이는 게 포인트고요. 약간 한 듯 안 한 듯한 메이크업을 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섬세한 윤곽과 입체감을 살려주는 음영 메이크업. 중부지방의 셀럽 털민수 작가도 질 수 없겠죠? 남성들도 아름다운 외모와 좋은 인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요즘. 과하지 않은 맨즈 뷰티 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2019년 보내세요. 오늘 털민수와 함께한 맨즈 뷰티 3종 세트 어떠셨나요?
결코 어렵지 않아요. 2019년에는 여러분도 예뻐지고 멋져지소서.